이거 찾나 봐. 급하긴 했나 봐. 그 꼴로 여기까지. 너 그동안 재밌었어? 어떻게? 10년간 날 짝사랑했다면서 일일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야? 아무리 설정값이라고 하지만 은단호 섭섭하네. 너 뭐야! 말해도 기억 못해. 곧 장면이 바뀌니까. 난 처음에 무슨 소린가 싶었어. 오늘부로 우린 파혼이야. 10년 동안 귀찮게 하더니 갑자기 파혼? 대박. 나 이런 말도 할 줄 아는 캐릭터였어? 어머 어머 어머. 아, 근데 너 맞은 데는 좀 괜찮냐? 아니 아무리 설정인 거 가짜지만 아픈 건 똑같더라. 캐릭터 설정 가짜 돼도 안 된 소리까지. 근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더라고. 그 책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납득이 되던데.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?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야. 너 은단호가 내 약혼자인 건 알지? 재밌더라고. 엑스트라 주제에 발악하는 모습이. 이도아, 지금이야. 지금까지 다 알면서 일부러. 먼저 사람 바보 만든 게 누군데.